메카 자락사스. 그 상대는 렉살. 전향을 시작할 봉타는 군단의 메카. 오나트 병이 심나 보네. 자락사스님의 상대해주마. 오나트가 되게 쉽게 나오나 보네. 윈에게 라팜 사치 아니냐고요? 박멸 전사 때문에 넣는 건가봐요. 저도 라팜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넣는 덱리스트가 많. 위니응 라팜 멀리 거는 승률 짓고 가는 게 높다고요? 그건 통계의 장난이에요. 예전에 프로게이머 중에서 그 어느 나라 프로게이머였더라? 체코 프로게이머들이 그 퀘스트 도적이 칼부 가지고 가는 게 승률상 이득이기 때문에 자기는 퀘스트 도적할 때 칼부 짓고 간다고. 칼부가 퀘스트 도적의 모든 카드들 중에서 짚고 갔을 때 승률 표본이 제일 높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다 그냥 통계 장난임. 칼부를 가져가는 매치업은 홀수기사 이런 매치업에 가져가니까 강센 거죠. 왜 위니응마 라팜을 멀리건에 들고 간 게 승률이 높은 줄 알아요? 라팜을 들고 가서 이길 수 있는 매치업, 예를 들어서 박멸전사 같은 경우에는 라팜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없으면 지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률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나 뭐 한 거지? 허수됐니? 그런 건 이제 그냥 표본의 장난임. 모든 매치업에 라팜을 들고 가는 게 승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들고 가는 매치업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매치업에는 들고 가면 승률이 높기 때문에 갖고 가면 승률이 높은 거예요. 그 뭐야, 스탠딩 코미디언은 양반이 그 말 하잖아요. 그 영어로 스탠딩 코미디언 양반, 자기는 통계를 믿지 않는다는 그런 스탠딩 코미디가 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 친구가 대회에 다이빙 같은 거 하러 가자고 자기를 꼬셨는데 자기는 안 갔대.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줬다는 거야. 아 사실 아니 그 상어가 무서워서 안 갔대. 그런 말을 하니까 친구가 자기한테 말해줬다는 거야. 사실은 이 상어한테 이제 희생되는 사람의 80% 이상은 연안에서 발생되는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사람들의 90% 이상이 연안에 모여 있을 뿐이라고. 너는 바닷가라고 들어봤냐? 그러니까 이게 돌겔에서도 되게 자주 올라오는 그거잖아요, 이야기잖아요. 돌겔 친구들도 이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 HS 리플레이랑 비셔스 얼마나 믿을만한가. 근데 믿을만해요. 대단히 믿을만한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믿을만한 상황이 정해져 있죠. 믿어야 되는 표본과 믿을 수 없는, 좀 걸러봐야 되는 표본이 좀 정해져 있죠. 표본 수가 너무 적은 것들은 또 믿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표본이란 것도 결국에는 이제 멀리건 표본, 이런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유리한 매치업에만 들고 가는 멀리건은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걸러서 보셔야 돼요. 고려야 합니다. 오우 야, 이번 판 들어오죠. 왜 HS 리플레이랑 비셔스는 언급하는데 템포스톰 언급도 안 하냐고요? 템포스톰이 근데 선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좋은 정보가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템포스톰이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런 방금 말한 그런 그 승률의 시야가 가려지는 그런 것들을 시원하게 긁어줬거든요. 선수가 지금 현재 메타에 대해서 생각하는 선수의 생각을 말해줬기 때문에 템포스톰 초창기에는 정보의 질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템포스톰이 언제부터 좀 그게 별로가 됐냐면, 이거 안 낼게요. 기계 어그로 냥꾼의 개풀 쓰는 덱리스트가 많아가지고 종자까지는 낼만하게, 아 융단 하나까지는 낼만하겠다. 얘네 체력 높아서 개풀에도 정리 안 당하고 개풀 6마리 나와도 난 킬가 안 되니까. 하단 말 계속하자면 초창기에는 유명 선수들이 그걸 해줬어요. 유명 선수들이 그 통계의 그런 그 허점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선수 눈높이에서 그걸 이제 티어를 나눠줬거든요. 템포스톰이 초창기에는 되게 그 질이 높았는데 점점 질이 낮아진 이유가 그거를 A급 선수들이 안 해요. 이제는 그걸 이제 A급 선수들이 통계를 내지를 않고 점점 이제 낮은 성적이 좀
그 뭐라 그래야 돼, 대회 경험이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낮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이거 버리지. 그래서 사실상 의미 없어진 거죠. 종자로 해서 힐 5일 안 주지 않냐고요? 단검이 맞추면 얘네들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개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공허방랑자는 단검이 맞춘다는 걸 상정하고 공허방랑자를 내서 개풀을 의식해 준 건데, 아 단검으로 이거를 못 맞출 줄 알았으면 종자를 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확정적으로 못 맞춘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가능성을 걸어본 거죠. 끝났네. 아, 어그로덱끼리 만나가지고 필드 잡는 쪽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이 이겼네. 메카 자락사스, 그 상대는 냄지. 나랑 스타게 놀자. 봄타는 군단의 메카 군주 자락사스님이 상대해주마. 오나트 영웅이 빨리 잡히는 건 근데 너무 당연한 거고, 헬리아도 영웅은 빨리 잡혔어요. 애약 풀팡이 명한 공대들은 헬리아도 금방 잡았음. 영웅 헬리아 신화가 그렇게 말도 안 될 줄은 다 아무도 몰랐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 아스몬 골드도 시청자 팟으로 곧 오나트 잡겠네. 시청자 팟으로도 잡을 수 있어 보이는 거 보면 되게 쉬운 거 같네요. 와우 방송은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와우 방송을 한다 그래도 그냥 폭풍의 용광로 영웅 그냥 전공 방송? 의미 있는 방송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막 아침부터 주차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 방송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응? 지부를 버릴 걸 알면서도 비명을 쓴 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차라리 악마 감지를 하지 말고 비명을 썼으면 동전을 버렸을 텐데, 악마 감지를 굳이 하면서 지부를 버릴 건 알고도 동전 비명을 했네. 거의 이 사과를 빌어드립니다.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스랄. 그 상대는 스랄. 솔직히 위닝마 센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전설 상위권에는 템포도적이 되게 많고, 템포도적을 어느 정도 잡고, 그리고 뭐 어그로 매치업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갖고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4급이라서 도적을 만나질 않네? 도적과 어그로 덱을 만나질 않네 그냥. 그냥 못 만나네. 차라리 영불 없는 버전 돌릴 걸 그랬다. 영불 없는 버전이 필드 싸움은 더 세거든. 위니 흑마도 영불 있는 버전이랑 없는 버전이 있는데, 최근에는 없는 버전, 아 이거 뭐야, 있는 버전이 더 많아요. 영불이랑 리로이. 근데 없는 버전도 꽤 있는데, 없는 버전을 하는 게 더 필드는 세겠죠. 없는 버전 할 걸 그랬다. 보잉? 뭔 덱이지? 컨트롤인가? 성남 먹구름이 들어간 컨트롤인가? 이 사과를 뒤머리 위에 봐. 뭔가 무거운 덱인 것 같으니까 그냥 냅시다. 추르르뽕 생각해서 안 내고 있었는데 뭔가 무거운 덱인 것 같으니까. 아 맞다, 다음 주에 월드 챔피언십 있잖아요. 약간
걱정돼. 월드 챔피언십. 월드 챔피언십 보통 월챔쯤 되는 대회는 백리스트를 되게 천천히 받거든요. 먼저 알을 내야 늑대 우두머리의 위치를 좀 결정할 수 있겠죠. 아니다. 하수인이 3마리니까 상관없구나. 그래도 알을 먼저 내죠. 하수인이 3마리라 상관없지. 몰라 맞죠. 떠왔는데 왜 이렇게 드로우가 대박이야. 오, 못 내네. 근데 킹밖에 못 내네. 나랑 폭풍을 만들래? 어우, 성남 먹구름으로 좋은 카드 가져오셨네. 11뎅. 그냥 캥거루 말고 1체력 높다 해도 바다사냥꾼 버리고서 이걸로 하나 잡을 걸 했나? 어차피 이거는 못 잡는데. 근데 터무니없는 카드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어, 이런거 이런거 터무니없는 카드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의식해줄 걸 그랬다.